너무 덥다. 에어컨 좀 틀자. 휴,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무섭네. 날씨는 이상하고 마트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상해진 기후와 식료품 값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또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상기후가 어떻게 식품 유통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지 또 이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전해드리러 갑니다. 그럼 퓨처라이더 출발합니다. 분명 봄인데 눈이 내리고 비는 또 왜 그렇게 오래 오는지 최근 몇 년 동안 날씨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날씨, 더 정확히는 지금 지구의 기후는 이상합니다. 갑자기 변한 기후에 농작물 같은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망치면 먹거리가 비싸지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식품 유통체계도 있는 힘껏 흔들리고 있습니다. 질소비료가 발명되고 식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식품 유통체계가 세계화됐습니다. 때마침 교통도 발달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식량이 세계 곳곳을 오갔죠. 선진국 막차를 탄 한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들은 세계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풍부한 먹거리를 즐겼습니다. 그럼 기후가 예전과 달라져 대량 생산에 위기가 오고 코로나19로 유통이 주춤한 지금 우리 식량 사정은 어떨까요? 삐뽀삐뽀 큰일입니다. 특히 쌀을 제외한 대부분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더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거리 절반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데 수입이 어려워지면 식품 물가는 많이 오르겠죠. 더 심각한 건 식량 주권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보다 사람은 많아졌고 그만큼 먹을 게 많아져야 하는데 자급자족이 힘들다면 식량 때문에 경제나 외교 면에서 다른 나라에 휘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기후위기를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 식품 유통체계를 바꿀 수도 없고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만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똑똑한 농사, 바로 정밀농업과 스마트팜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전체의 5%도 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급격히 빨라져 2030년에는 농업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일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대로 가면 농사짓는 방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채 농촌이 다 없어지겠죠. 이럴 때 농촌에 필요한 건 바로 청년입니다. 더 많은 청년이 농사를 지으며 적은 노력으로 풍부한 식량을 생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정밀농업입니다. 정밀농업은 스마트팜을 포함해 농업의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하는 농사 방식을 말합니다. 농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농사를 최적화하자는 겁니다. 센서를 이용해 작물별 양분 흡수량, 수확 후 토양 상태 등을 분석해 비료 살포량을 정확히 정하는 것 모두가 정밀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는 정밀한 분석을 사용한 농법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팜은 정밀 농업 방식을 더 극대화한 최신 농장입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 같은 첨단 기술을 온실에 접목해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죠. 개인 경험에 크게 의존했던 기존 농업과 다르게 경험이 조금 없어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농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스마트팜은 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으면 냉난방비를 적게 쓰게 돼 농장 운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후와 날씨가 불안정해지면서 작물의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 장치를 가동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유지비가 적게 들게 됩니다. 농사는 돈을 못 번다, 농사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지금 보급되고 있는 1세대 스마트팜은 일부 정보통신 기술을 써서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농장 설비를 원격 제어하는 정도로만 구현되고 있습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2세대나 3세대 스마트팜이 적용되면
생육 정보를 더 많이 데이터화해서 사람 하나 없이 농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써서 더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식량 주권을 지키고 우리 식탁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소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7년 동안 함께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을 진행하며 5,4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유겠죠? 오늘은 이상기후가 어떻게 식품 유통체계를 위협하고 우리 식탁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와 그 대응법인 정밀농업, 스마트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인데 점점 먹거리가 줄어들면 너무 아쉽잖아요. 식량 때문에 다른 나라에 휘둘리는 건 더 안 될 일이고요. 농가에서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밀농업과 스마트팜 외에도 작물관리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등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더 발전해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유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을 미래로 안내하는 퓨처라이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